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 12월 둘째 주일 YBS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인도 벵갈로 지역 목회자 세미나와 심령대 부흥성회 현장을 살펴봅니다. 2007년을 부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임명된 새로운 일꾼들의 소식을 보도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힌돌산 수양관에서 진행된 김장과 충성의 그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도 벵갈로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윤석정 목사와 그 일행이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 현지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함께 출국 현장부터 입국 현장까지 김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인도 벵갈로에서 윤석정 목사 초청 인도 목회자 세미나와 영적 부흥 성회가 열렸습니다. 3천여 명의 목회자로 가득 채워진 암베드 카바반 홀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달구어졌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윤석정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회개하며 인도의 11억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화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녁에는 아서풀 목사가 심호하는 그레이스 가스펠 교회에서 영적 부흥 성회가 열렸습니다. 벙어리였던 자의 말문이 터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온갖 질병에서 자유를 얻은 2천여 명의 영혼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윤석전 목사의 깊은 영성과 죽음을 각오하는 복음 전도 메시지의 은혜를 받은 잭슨 총회장이 인도 목회자들을 대표하여 미국 달라스에 있는 바이블웨이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의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석전 목사 일행은 인도 평화 선교 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아원과 양로원, 빈민촌 교회 등을 방문해 애타고 진실한 심정으로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인도에 죽어가는 영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YBS 뉴스 김현진입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는 해 2007년을 맞이하여 남녀전도회와 청년회 등각 기관을 이끌어갈 일꾼들이 임명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권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2007년. 각 기관 조직과 새로운 일꾼들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는 임명장을 수여하며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 남전도의 안상선 회장, 연합 여전도의 조현옥 회장을 비롯해 14개 교구와 28개 지역을 새롭게 담당할 교구장 및 지역장이 임명됐습니다. 연합 남전도의 안상선 회장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남전도회라는 표어 아래 모든 사역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07 해계년도에 남전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함으로 영원구원의 전도의 열정으로 말씀의 행함과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라는 방침 아래 전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룩하기를 소원하며 그 이루어진 사역들을 통하여 먼저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합 여전도회 조현욱 회장은 여전도회 부흥을 위해 기도와 전도에 힘쓸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희 여전도회는 성령으로 전도하는 해를 맞아 임원과 전 회원이 하나 되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지런히 전도하여 더욱더 부흥 발전하는 여전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회는 허신국 전도사와 구희진 회장이 임명됐으며 특히 황영도 전도사가 이끄는 대학부가 독립되어 각자 특수성을 10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회장에 비해 연륜과 경험이 부족한 만큼 더 기도하며 발로 뛰는 청년 회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철저히 순종하며 청년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가대 등 각 기관에서 충성할 새로운 일꾼들 또한 임명됐습니다. 2007년 든든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이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 사업이 크게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YBS 뉴스 권한합니다.
2007년 동계성회가 1월 1일 신년축복대성회를 시작으로 두 달 동안 열립니다. 올 한 해 성회 기간에도 힌돌산 수양관에 찾아올 수많은 참석자들을 위한 김장이 11월 마지막 주에 진행됐습니다. 김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진행된 김장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풍성했습니다. 배추를 잘라 소금에 절이고 양념에 쓰인 무와 야채를 다 드무려 모두가 함께한 김장은 따스한 사랑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김장은 수양관 측과 남녀 전도회, 목양실 등 우리교회 모든 기관이 하나가 되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여전대 이렇게 주의 일에 다 와서 같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환경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 100여 명 이상의 충성자들이 찾아와 마녀 포기의 배추와 물을 정상스럽게 김치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동계성회와 이제 하계성회까지 은혜 받으러 오는 우리 전국에서 은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걸 다 먹을 것이고 또 이제 실천 목회와 여러 가지 우리 기도원 행사에 같이 이거 먹을 김장이 분량이에요. 지금 예상으로 하나님 은혜로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배추가 맛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장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게 굉장히 맛있게 된 것 같아요. 올해. 모든 충성자들의 손을 거쳐 맛있게 담가진 김장김치는 600여 상자에 포장돼 김치 저장굴로 옮겨졌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수많은 이들의 입맛을 돋구는 김장김치를 통해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YBS 뉴스 김성식입니다. 그 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윤석전 목사 초청 특별연합 재직 세미나가 11월 27일과 28일 해오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남노회 교육부 주관으로 500여 명의 재직들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 윤석전 목사는 직분자는 주님께 은혜받은 겸손한 하인임을 역설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직분자가 어떻게 변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성장을 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가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힌돌산 수양관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윤석전 목사의 강의로 진행됐던 전국 실천목회 연구원 및 사모대학이 11월 27일 한 학기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의 간증과 더불어 목회 필수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이 강의는 유례 없이 수많은 전국의 초교파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감됐습니다. 신학박사 박세훈 교수와 권혁봉 교수의 명강의가 펼쳐졌던 평신도 성경대학의 모든 강의가 마무리되어 지난 11월 30일 평신도 성경대학 제4기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흥사연수원이 한 학기 강의를 마감하고 11월 30일에 종강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모든 수강생들은 우리 교회 성정 곳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청년회 감사예배가 12월 3일 3부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찬양과 간증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영상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해 동안 복주시고 믿음 가운데 청년회가 열심히 일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2007년에는 더욱 부흥하는 청년회를 기대합니다. 1999년에 창간된 교회신문 영혼의 때를 위하여가 윤석전 목사의 격려와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100호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남녀전도회와 편집실 회원들의 충성으로 값지게 만드는 신문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관심으로 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지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 CCM 어워드 페스티벌이 12월 16일 오후 5시 연세진화 교회입니다. 함께 하기에 행복함
전하는 소식입니다. 영적 축복 대성회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웃의 많은 영혼을 초청하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성회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영적 축복 대성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영적 잔치를 통해 또 한번 우리들의 영혼에 큰 은혜가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참석하여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